이번에는 원기 2호 고추님 요리에 이어서 원기 2호 고추로 감칠맛 나는 된장무침을 네.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온 게 요거하고 요 둘이거든요. 그렇죠. 이번에는 원기 2호 고추에다가 된장 넣고 고추장 넣었어요. 된장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와 다진 마늘 넣었어요. 다진 마늘이요? 네. 예. 편집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매콤한 맛 편집 없으니까 구독자분들도 따라하시라고 하세요. 약간 매콤한 맛이 감상하네요. 구독자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 편집 없으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따라하셔도 돼요. 집에 그 재료가 없다면 내일 리영상 보고 하면 되시고요. 네. 이게 지금 누가 만드는 거죠? 이거요? 예. 우리 요리의 달인. 이 아니라 요리의 신. 요리의 신이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깨도 뿌렸습니다. 예. 초등학교 친구들이 좀 맵지 않을까요? 이 할머니가, 네. 달인이 아니라 신정도로 실력이 좋아요. 신정도 좋아서. 왜냐면 201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거든요. 아, 맞습니다. 2016년부터, 아, 2018년부터 상주 농간맛집 산들가에서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. 자,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저거는 매울 것 같으니까. 저거 한번 시시고 어? 이거 한번. 아, 그래요? 오. 어때요? 좀 맵죠? 아, 네네. 그거는 아이들이 먹기엔 조금 맵습니다. 하지만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원기호를 청양고추에 비해서는 하나도 안 맵습니다. 그러니까 반찬으로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속리산 자연농산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상주 농가맛집 산들가에서 메뉴를 영상을 찍어서 공유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